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둘 그 전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비상장 기업의 사채에 대부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자산의 상당 부분이 회수하기 어렵거나 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돼서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소영 기자 나와 있는데요. 일단 박 기자, 그 환매 중단 사태가 결국은 처음부터 사기칠 것을 목적으로 두고 펀드가 설정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어제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그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완벽하게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설계된 펀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옵티머스 펀드는 처음에는 이제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홍보를 해서 그래서 이제 판매사들에게 계약을 맺고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했었는데요. 뭐 3% 안팎의 이자가 기재 수익률이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뭐 너무 인기가 있어서 그 지점별로 할당을 줘서 투자자들이 그 상품을 가입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옵티머스 운용은 단 한 번도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으로는 5,235억 원 정도가 몰렸습니다. 이 가운데 4,779억 원이 옵티머스 운용 2대 주주인 이동열 씨가 대표로 있는 비상장 업체 네 곳에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가 됐죠. 사모사채 발행사들은 또 이 자금을 복잡한 이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위험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뭐 지금 완전히 전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뭐 본인 명의로 주식을 산다거나 부동산에 투자한다거나 혹은 다른 관련 법인에 자금을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김재현 옵티머스 운용 대표는 자기가 운용 전문 인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펀드 운용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 펀드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을 해서 또 개인의 주식이나 텀물 옵션 등에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목적이었던 공공기관 매출 채권은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펀드가 설정돼서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서 돈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일단은 빼내갔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다 더불어서 개인 주식과 개인 선물 옵션 할 때 그 돈 썼다는 것도 네. 지금까지 드러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뭐 그 투자 그 계획서에 써 있는 3% 안팎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었던 투자자들은 정말 그 충격이 클 것 같은데 혹시 지금까지 들어간 자산 가운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한 2% 정도만 당장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금감원이 파악한 자금 사용처는 약 60곳입니다. 뭐 금액으로는 한 3천억 원 정도는 지금 금감원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이마저도 옵티머스 운용 임원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됐기 때문에 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뭐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도 알 수 있는데요. 네. 이 정확한 자산 확인은 이제 실사가 끝나는 9월 중순쯤에 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현재까지 확인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은 예금 83억 원 정도인데요. 그 42억 원가량이 비상장 주식으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또 이 또한 회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김동애 금감원 부원장 보는 어제 중간 결과에서 그 확인된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 회수가 어렵거나 혹은 가치가 낮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금 회수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2억 원이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 비상장 주식을 누구에게인가 팔아야지 또 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의 힘들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5,235억 원 가운데 현재 좀 그래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83억 원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배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그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이 투자 원금 전액을 배상받기를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혹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일단 성립이 돼야 합니다. 이걸 이제 결정하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인데요.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라임 자산 운용의 경우에는 판매 시점에 이미 펀드 수익률이 곤두박 치고 있었고 또 그리고 운용사 판매사가 이 같은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했다고 봐서 이제 그
증거가 있으면 차고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좀 지금의 옵티머스 사태는 차고보다는 사기에 가깝다는 게 일단은 법조계 쪽의 의견인데요. 우선 NH 투자증권 역시 옵티머스에 속아서 상품을 판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좀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 옵티머스 운용의 계약 체결 시점 이후에 부실 자산에 투자했다는 점도 이제 그 계약 체결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라임 운용과 조금 구별되는 점입니다.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어차피 판매사도 사기를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배상의 책임은 운용사 쪽에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운용사가 가진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배상을 받는 게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사들도 어쨌든 잘못된 상품을 팔았으니 책임 소유자에서 명확해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287억 원에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이 조건이 없이 그 투자 원금의 70%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을 해서 이미 지급이 다 됐고요. 나머지 증권사들은 좀 잔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지금 부담스러운 건 NH투자증권일 텐데요. 그 4,327억 원을 판매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정기이사회에서 투자자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정은 아무래도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추후에 재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NH투자증권이 투자 원금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낮은 선지원 비율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라임에서부터 이제 옵티머스까지 사모펀드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떤 그 감독 당국이 뭐 정책적으로 이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시장의 의견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사모펀드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제도적인 규제를 풀어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약간 허술했던 관리 체계를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응답해서 금융감독원은 곧 사모펀드 전수조사 TF를 구성을 해서 2023년까지 사모펀드 회사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뭐 사모펀드 회사만 해도 200개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되게 긴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금융투자협회는 사모운용사 내부 통제를 위한 매뉴얼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준비를 해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사모운용사로부터 위험평가 자료를 받은 뒤에 또 운용사를 또 압축을 해서 현장 실사도 나가고 또 정보는 감독당국과 공유한다는 계획을 지금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좀 더 독창성이나 자율성 등이 보장되는 그런 펀드 제도다 보니까요. 그 당국의 규제 강화보다는 내부 통제가 더 어울리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금년간 시작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해서 문제가 있는 펀드를 조기에 찾아내고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당국 및 감독 당국의 각종 대책 및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희 방송국 바로 옆에 금융감독원이 있다 보니까 이 금감원 앞에서 매일 아침에 이제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 시위대가 매일 아침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또 남일 같지 않은 만큼 업데이트되는 소식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박소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